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클럽과 주점 등을 잇따라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확진자 기억하시죠? 지금 그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100명이 넘는 접촉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확진자의 지인도 대구에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첫 소식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밤, 입대를 앞두고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19살 A군이 다녀간 부산의 한 클럽입니다. A군과 같은 날 클럽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등 514명 가운데 402명에 대해선 조사가 끝났고, 이 중 127명이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클럽의 특성상 소규모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112명은 아직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방문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또는 전화번호 오류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오전에 부산시 경찰청이랑 협의를 봐서 추가 조사를 진행. 클럽을 포함해 A군의 부산 지역 동선 접촉자 중 자가격리된 사람은 횟집 7명, 포장마차 6명 등 모두 143명. 부산시가 클럽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방문자의 80%가 마스크를 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아직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A군의 지인이 대구에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한 데 대해 부산시도 부산의료원의 부분 코호트 격리 조치가 끝나는 다음 달 3일부터 감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산에서 환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감염병 병상을 유지하면서 부산의료원의 기능들을 회복해 나가는 저희가 시나리오를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하루 동안 추가 확진 없이 누적 환자 수는 134명을 기록했고 이 중 114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직원 성추행 파문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민주당이 오늘 윤리심판원을 열고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문 확산을 우려한 신속한 결정이었지만 벌써부터 내년 4월에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 공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재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직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직 사퇴 나흘 만인데 제명은 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 수준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윤리심판원 전체 회의는 재적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했는데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사안이 워낙 그 중차대하고 본인도 시인하는 사안이어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윤리심판원에 참석하지 않았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이 신속히 제명 결정을 내렸지만 내년 4월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공천을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의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가 아직 1년 정도 남아있고 지금은 공천 여부를 논하기 앞서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때라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보궐선거를 초래해 세금을 낭비하고 시정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지고 공천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부산경찰청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오 전 시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선환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사를 벌인 지 나흘 만에 수사로 전환한 겁니다.
오전 시장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경찰은 수사 절차에 따라 오전 시장을 피고발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24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활빈단이 오전 시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각각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고발했는데 이 중 부산지검이 사건을 부산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예, 권력형 성범죄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것을 제가 대변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수사 전담팀은 모두 24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지방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총괄팀장을 맡고 수사 전담반과 피해자 보호반, 법률 지원반 등이 투입됐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측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아직 고소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 경찰이 2차 피해를 차단하면서 피해자 진술을 받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해자로부터 고소나 신고는 없지만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오 전 시장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 사건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3일 사퇴 기자회견 이후 지금까지 행적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오 전 시장의 사퇴로 인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 치러집니다. 근데 이 시점이 총선이 끝나고 딱 1년만이어서 21대 현역 의원들보다는 낙선자 등 원외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민성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올해 12월 8일로 불과 8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차기 시장 후보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민주당에선 총선에서 낙선한 김영춘 의원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한 사례가 있고 재기 발판도 마련할 수 있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전재수, 박재호, 최윤호 등 재선 의원들도 잠재 후보군이지만 1년 만에 의원직을 내려놓긴 어려워 보입니다. 재선들이 있기는 한데 그 재선 의원들이 지역구 1년도 안 돼서 과연 이게 부산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통합당의 21대 총선 당선자들도 전국적인 총선 패배로 한석이 아쉬운 상황이고 자칫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어 부담입니다. 제대로 부산시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때문에 이진복, 김세연, 박민식, 이현주 등 불출마 중진과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는 3선 임기를 2년 남겨둔 오규석 기장군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추정 예산은 130억 원 정도.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어려운 부산시가 선거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해 여당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변성원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 전 시장 사퇴 이후 처음으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전체 회의를 열고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변 권한대행은 공공기관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변함없이 추진해달라며 기관별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고민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첫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생존해 있는 피해자 21명의 끔찍한 증언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이들이 수십 년간 시달려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역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1980년대 부산 주례동에 있었던 형제복지원. 87년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그곳은 악마의 수용소였습니다. 진상이 드러나고도 무려 33년이 지나 첫 공식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생존한 21명 피해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이 파괴됐는지 증언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위생용품을 지급하지 않고 허벅지가 터지도록 때렸다. 정신병동에서 낙태수술하는 것을 알게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가운데 74.5%가 15세 이하 미성년자였습니다. 납치된 이들의 절반은 공권력,
즉 일선 경찰에 의해 끌려갔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경찰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경찰도. 상당히 많이 개입이 된 거죠. 그때 뭐 뒷돈 받았다는 증언도 많고요. 뭐 승진 가증을 받았대요. 보고서는 살아남은 이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주목했습니다. 지금도 누가 덮칠까 봐 방문을 바라보며 잠이 든다. 나는 불량품의 삶이다. 내가 깨져버렸다. 북부 우간다 내전 겪은 사람들 표본의 그 사람들의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점수보다 조금 높아요. 첫 공식 보고서라는 기록의 의미가 있지만 은폐를 시도했던 사법기관, 또 사건이 폭로된 이후 구덕원 등 시설로 흩어진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는 더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시설을 관리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은폐했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특수감금에 대해서 무죄를 때렸던 대법원장은 김용준 대법관이었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대학 편입학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불참했는데도 참석해 점수를 준 것처럼 서류를 꾸민 대학 교수 3명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대 모학과 A 교수와 B 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C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 등은 편입학 면접과 구술고사에서 지난 2014년부터 18년까지 수차례 걸쳐 불참한 면접위원이 참석해 점수를 준 것처럼 꾸미고 가짜 서명을 해 허위 채점표를 만들어 대학 본부에 제출한 혐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중단됐던 부산의 전시산업이 이달 말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벡스코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단됐던 대규모 전시회를 오는 30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벡스코는 이를 위해 마스크 착용, 체온 체크 후 간격을 둔 입장, 매일 두 차례 방역 실시 등 전시 주최 측과 함께 방역 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연휴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나흘 동안 벡스코에서는 부산 베이비 페어 등 3개 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됩니다. 부산시는 부산 지역 어린이집 1,772곳에 비접촉식 체온계 3,100여 개와 보육 교직원 1인당 마스크 2장 모두 31,300장을 배부합니다. 이를 위해 방역 물품 구입 예산 2억 4,2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을 위해 마스크 등 방역 물품 구입 비용 3억 3천여만 원을 배정하는 등 지금까지 9억 9,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낙동강하구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뉴질랜드에서 만 킬로미터를 날아온 큰 뒷부리 도요새가 발견됐습니다. 부산의 한 환경단체는 오늘 낙동강 하구에서 발견된 도요새는 오른쪽 다리에 흰색 표식이 달려 있었으며 이는 철새 이동을 연구하기 위해 국가별로 지정된 색상 중 뉴질랜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큰 뒷부리 도요새는 몸 길이가 평균 39cm에 달하고 국제자연보호연맹의 멸종위기직종으로 분류된 조류입니다. 부산의 문화운동에 앞장서온 부산문화방송은 BNK 부산은행과 함께 국가발전에 헌신해온 분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부산문화대상 제21회 수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수상자는 해양부문의 이수태 주식회사 파나시아 대표이사, 봉사부문 이병규 사단법인 둘이하나 희망찾기 복지회 회장, 경영부문 김선동 주식회사 일동회장, 문화예술부문 정두환 경남공업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부산문화대상 심사위원회는 예심과 분심을 거쳐 시민과 단체장이 추천한 4개 분야 36명의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영예의 수상자를 결정했으며 시상식은 다음 달 12일 오후 4시 BNK 부산은행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개최됩니다.